인물이 화려해서 점집에 가면은 되게 오해하기 쉬운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볼 적에는 화려한 인물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화려하지 못한 인생도 사셨고, 하고 싶은 것도 못다 하고 살고, 생긴 거와 다르게 약간 좀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다. 그랬어. 예, 그렇고, 겉보기와 다르게 속은 되게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인생이 좀 그러네. 이 남자친구분하고의 궁합을 보면, 궁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이 남자친구분도 인생이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어려서 막좀침좀 뱉고, 막 그랬는지, 좀 날라리끼가 있는 건지. 저랑은 틀려요. 음흉한 것 같으면서도 내 속마음을 잘 내비치도 않고, 남을 믿지도 않고, 약간 이 사람이 약간 좀 그래. 그리고 이 인연이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지내면서 지낸다면 인연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갈수 있는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뭐이 여자랑 살림을 합쳐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내 새끼 키워야 되니까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내 몸뚱아리 하나였으면은 그냥 한량처럼 살아야 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예, 네, 그래서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정을 꾸려서 이 사람이랑 새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바깥에서 만나던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딱요 정도의 선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언니를 보면은 뭐 내년에 이동수, 문서훈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일자리도 생기는 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서의 변동수도 있으니까 뭐 집을 이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관제수도 비쳐. 운전할 때뭐 딱지 끊는 것도 관제라고는 하는데, 시비 구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분의 그 자제분 있잖아요. 그 네. 자제분의 성격이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언니를 탐탁치 않아 해.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합의가 잘 든단 말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잘해요, 앞에서는? 글쎄요, 나 한두 번 봤거든요. 근데 뭐 그랬대요. 아빠 뭐 저분이면 괜찮아. 저분이면 괜찮아? 근데 모르겠어. 저분이면 괜찮다고는 뭐, 남자친구분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도,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근데 저는 굳이 걔랑 막 이렇게 나중에 살림을 차리고 싶다 이런 건 아직 없고요. 이 남자도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그런 그냥, 생각은 없어요. 예. 이 남자분도 그런 마음이어서 그냥 딱이 관계로만 유지하면 좋은 친구처럼 계속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나와요. 언제까지 놀라고 내년에 취업하는 운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라도 그래요? 하면은 그래도 뭐 찾을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장사는 하고 싶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장사는 하고 싶지 뭘 않고, 차리거나 하는 그런 거? 건 싫어요. 아니, 뭐, 남 밑에 들어가서 잠깐 뭐, 소일거리라도 찾는 것도. 이 남자친구분이 줘요? 생활비 줘요? 네. 그럼 뭐. 그래서 지금 그냥 운동만 하고 있거든. 운동하고 그냥 쉬어요. 아, 잘 만났네. 용돈 주는 오빠, 동생 만나서. 나이도 연계에다가 돈도 주지. 어떻게 홀렸대야? 그러게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전부 다 막, 술도 좋아할 것 같고 막 남자 관계도 복잡할 것 같고 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언니?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생긴 거랑 달라, 언니는. 좀 완전 집에 있는 게 정반대야. 좋고, 언니는, 술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튼 언니가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은 뭐 소일거리라도 뭐 하던 뭐 아무튼 그런 운은 있어. 남자친구가 뭐 쉬라고 하면은 뭐돈 준다는데 뭐 마다할 이유는 없지. 근데 제가 내년에는 괜찮아요? 내년에 집에 있는데 뭘 괜찮아요? 그쵸, 나가야죠. 나가야 당연하죠. 뭐, 그쵸. 나가야지 뭐가 되지. 근데 막 내년에 그 띠가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가? 우리 언니가요? 개소리라고 전해주세요. 아니죠?
예솔이라고 아. 전해주세요. 흉년이에요, 흉년. 갑인생 51세가 내년에 운이 흉년이야, 흉년. 범띠들이? 범띠 전체가 아니고 51세, 내년에 51세 되잖아. 네. 51세 평균적인 갑인생 운들이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술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 성격인데 괜히 누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건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관제 구설 12에 포함되는 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나쁜 거는 없어요. 남자친구랑의 관계도 그렇고. 네. 저 뭐 볼 게 없죠. 네, 특별히 뭐 특별하게 뭐 보이는 게 없죠. 특별히 뭐 봐줄 거는 없어. 음력 생일이 어떻게 돼 근데? 저 11월 21일이요. 11월 21일. 근데 남자친구가 언니가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도 불안한가? 남자친구가요? 어. 아니요. 전혀. 나한테는 1도 불안함 같지 않던데요. 않아? 근데 네. 왜 생활비를 주지? 아, 생활비는 뭐, 그, 왜는 그건 아니고. 언니가 이 사람 만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언니는 먹여 살리겠다. 그래요? 아니, 저보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일하는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날 못 믿나? 그니까 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 원래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요? 예. 아니, 자기 말로도 그래요. 여자 만나서 자기 그래 본 적이 없다고. 그치, 처음이라고 그러지? 그니까. 이 사람이 괜히 딸내미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살고 하는 거지. 원래 이 사람 몸뚱아리 하나였으면은. 한량이에요. 예. 노는 거 좋아. 그니까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 남자를 만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언니 손에 물 안 묻힌대. 그래서 별다르게 봐줄 게 없어. 몸 관리나 잘하고, 남자친구 뒷바라지나 좀 해주고. 밥 해주고 해요. 예, 네, 그니까. 밥 해주고, 출근시키고. 예, 예, 예. 그거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요? 예. 알콩달콩 잘 사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귀에 걸리네. 한번 보려고. 어?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이 사람이랑? 어, 괜찮아. 한량이라. 그래.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서 제가 초반에는 좀 잡으려고 힘들었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원래 활량 팔자인데 딸내미도 있으니까 그나마 돈 버는 거라고. 근데 또 언니를 엄청 사랑하나 봐. 언니가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서 일하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데 이 사람이 언니 손에 물 묻히는 거 싫대. 언니가 이 사람 만나는 동안에 언니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안 보여. 아, 그래요? 이동수 문서훈 있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집에서 놀 것 같아. 내년도. 아, 그럼 그냥 쭉 놀아야 되겠네. 네, 괜히 돌아댕겨가지고 남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아, 왜? 왜 그래? 아, 이쁜 얼굴로 욕하니까. 이쁜 얼굴로 욕하니까. 놀랬어? 구수했어?